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참 힘드시죠? 네. 꼭 농락당하는 느낌이 시장 같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알팡질팡한 시장, 어떻게 이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볼 것인가, 그리고 좀 마음 편안하게 수익 보실 것인가,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 편안하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편안해도 돼? 할 정도의 매매법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뭐 시장 상황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크게 걱정할 시장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200포인트 정도 크게 안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유동성이 좀 없다 하더라도, 블랙록이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 주식을 다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주식 시장 안 빠졌잖아요. 금리 인상 5% 얘기 나왔지만 금리 인상 얘기 점점 줄어들잖아요. 유가 인상 얘기 나왔지만 60달러까지 70, 80달러까지 빠졌잖아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결국은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기준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위기 속에 기회 있고요. 오히려 기회 같은 자리에서 위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신대가로 문자 전송하시거나 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로도 접근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시장이 참 어렵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장 생각보다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쇼커버링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왜 그럴까요? 예, 연말에는 공매도를 청산하는 노직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도 좀 급등을 했고 뭐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 팁으로 알고 있으면 또 좋고요. 주시장 수많은 노직,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기준, 황주명하게 되면 이제 갈매기가 떠오르잖아요. 갈매기 시스템을 통해서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포착법 심화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월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월봉을 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트에 나와요. 다트. 다트라는 거는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여기에 그 쉽게 얘기하면은 주주 현황에 보게 되면 주주 현황 밑에 매달 얼만큼 거래량이 발생했고 최고가 최저가가 얼마인지가 다 정리돼서 나옵니다. 뭐 종목별로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이걸 왜 정리해서 나올까요? 달마다 거래량을 보여주고 주가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준이 월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주봉까지밖에 안 보시더라고요. 저의 핵심 노하우는 월봉에 있습니다. 월봉에. 주식을 딱 열어봤을 때 내 주식이 이를지 안 이를지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월봉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월봉의 지지대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주식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봉까지만 보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쳐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주식 잘하시거나 롱투 하시는 분들, 장투 하신다고 그러죠. 장투 하시는 분들은 혹은 스윙투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월봉을 본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일봉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 1번이고 오히려 이게 일봉을 보는 이유는 속도감 때문에 그래요. 속도감. 우리가 종목이 좀 빠르게 갔으면 좋겠잖아요. 아무리 뭐 200% 300% 먹기 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접근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서 보이는 게 빨랐으면 좋겠기 때문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의 어떠한 매매법을 이용합니다. 갈매기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또 기준을 드렸죠. 예, 777을 기억하라. 예, 잭팟이죠, 잭팟. 777은 뭐예요? 양봉 7%, 거래대금 70억 이상, 신용률 7% 이하. 인계 나오고 나서 눌림자리에서 공략하면, 그러니까 월봉 바닥인데 급등 후에 눌림자리에서 공략하면 은 이런 종목들 매수했을 경우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거기다가 저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하의 충분한 조정을 받은 종목에서 반등권이 확인되면, 반등턴은 1번에서 확인했잖아요. 777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20에서 100% 수익이 나옵니다.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재무적 정성적 리스크는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떴다가 내려왔는데 지지대가 A라는 구간보다 B라는 구간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속 좋은 상황이면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주식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무를 보고 오히려 숨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좋은 주식들이 다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온 종목 중에 다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도 찾으면 돼요. 왜? A 때는 예를 들면 50의 힘을 발휘했다면 B 때는 100의 힘을 발휘하는 구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상승 모멘텀은 지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재무적 적성적 리스크 등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건바이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 뭐라고요? 월봉에 대한 부분들 1번, 일봉에 대한 부분들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문전자라는 종목을 좀 면면히 볼게요. 자, 자사주 매수와 콘덴서형 금속 증착 필름을 생산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기차와 수소차에 쓰기 때문에 명분이 되죠. 그죠? 전기와 수소차에 쓰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는 기대감이라는 걸 만들 거고 흑자라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갈매기 모양. 자, 여기서 이제 그 새우과자가 나왔죠. 이게 나와야지만 멀리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량 777 양봉이 나오고 그 전에 과거로, 그러니까 이전을 회귀해 보니 갈매기의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돌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매기 자리를 보라시라고 했죠. 갈매기 이렇게. 갈매기 자리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렸죠. 지금 1700원대는 제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는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차트상으로는 베스트예요. 굉장히 베스트하죠. 그럼 1700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요. 기술적으로 계속. 네. 근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저점일까? 안전할까?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바닥이라고 보니 또 바닥이네. 뭐 주식 그 유행어 뭐 이런 유행어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그려보니 자, 성문전자입니다. 월봉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종목이 진짜로 불같이 올라갔어요.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자리는 정말 굿자리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단타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야? 기술자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예, 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먹고 나오는 자리, 수익 내는 자리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바쁜 사람분들, 그분들의 어떠한 평온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일반인 자리는. 예, 네,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때가 A구역이고 이제 비교라는 거예요. A구역과 이 B구역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A구역이라고 하면 2012년부터 15년까지를 A구역이잖아요. 그죠? 이때와 지금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을 딱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반을 갈라고 보니 제가 좀 깨끗하게 써볼게요. 다시 여기가 A구역. 여기가 B구역. 여기가 12년부터 15년. 이렇게 하고 뭐 한 17년부터 21년. 그다음에 여기다 딱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A구역 때 2차전지 있었어? 어, 이때는 2차전지 얘기가 크다고 없었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B구역. 어, 여기 2차전지 얘기가 있어. 실적이 A구역이 좋아요? B구역이 좋아요? B구역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위치상으로 지금 자리가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왜? A구역 구간에서야 B구역 구간에서의 흐름상에서 지금 B구역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주가 반등이 코로나 때 좀 빠지고는 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반토막 정도의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자리가 크게 부담이 없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700원, 뭐 1,6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서 20, 30%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들이 있다는 거가 좋은 건 뭐냐면 이 구역과 이 구역을 비교해보고 이 구역이 좋은데 바닥 구간이고 일봉에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 구역에서는 적극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구역이 더 좋았어요. 오히려 이 구역 영업이익도 좋았고 그런데 주가가 다시 내려왔다 해서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비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적 비교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미래 가능성에 대한 비교, 현재 상태에 대한 비교, 현재 뭐 2차 현재에 대한 비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트레이딩이 가능하니까. 이런 기준점이 없으니까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 종목 볼까요? 서울리고. 자, 서울리고라는 종목도 똑같이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눌립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량 트레이딩 같게 가능하지가 않겠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왔고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일봉상의 병영, 뭐 병원이나 뭐 헬스케어 사업 주력인데 그것보다 이제 시총적인 메리트도 발생을 했죠. 400억대니까. 자, 근데 시총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일봉을 보면 참 예뻐 보이죠. 왜냐면 바닥에서 움직이고 수급이 나오니까. 박스 뚫고 박스 지지대에 있으니까. 갈매기 독수리 패턴은 강의를 많이 드렸으니까. 불사조 패턴은 강의를 많이 드렸으니까. 월봉을 보자고요. 자, 월봉을 보니까 감자까지 했네요. 그래, 감자 이후에부터 보는 거야, 항상. 감자 전에는 스토리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감자 하기 전 A구였고, 감자하고 나서 이제 시세 차익을 하려고 한번 띄운 거거든요, 사실. 자, 그리고 주가 계속 빠집니다. 거래정지까지 당해요, 종목 자체가.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지금 빌빌빌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거의 최 563원, 500약 70원 부근이 최저가고 지금 현재 가격이 1,005원이면 한 4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때보다 이때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느냐? 어쨌든 간 매각할 수도 있고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구나라고 이거는 좀 고수의 영역입니다, 사실.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저점이다 보니까 얘기를 드린 거고, 이거는 비교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까지. 여기까지가 영역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심화로. 가온미디어. 이건 회사가 좋으니까, 회사가 좋다 나쁘다라는 건 정말 회사는 다 좋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OTT, 네트워크, XR 사업을 영위하는 통합 솔루션, 메타버스도 가능하고, 엔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건 바이 건 비즈니스 모델이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갑자기 대량 수급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우린 그럼 다시 이제 이런 눌림 자리들을 공략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갈매기가 나왔든, 뭐, 독수리가 나왔든 이 자리를 뚫는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자리 공략하자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들어갈 자리인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고점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일봉 기준으로 월봉으로 보면. 그럼 이걸 이제 열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월봉으로. 자, 가온미디어가 이 타이밍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게 되겠죠. 내용적으로도 오버 더 탑이니까. 자, 근데 바닥에서 이제 이런 데서, 근데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조금 사야 돼, 조금.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적극적인 거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소량 매매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종목 수십 개씩 나와요. 일주일에. 그 중에 안 온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꼭 나와요, 자리가. 곳간에다 주식은 비축해 두는 거예요. 다른 종목, 지금 오늘 가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갔던 종목의 타이밍이 눌렸을 때 매매하는 게 진정한 주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 대신에 조금 귀찮죠. 지금 당장 깜빡깜빡 거리는 종목들이 재밌지. 근데 이게 장점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시그널이 나왔고 매매가 나왔으니까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먹구 그릇이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들어가 있는 기법이 엘리어트 들어갔죠. 엘리어트는 뭐예요? 1파, 2파, 3파에서 대량 수급. 이게 엘리어트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수치가 계산했던 피보나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간 게 지지저항 들어갔죠? 그다음에 그 되돌림 파동 들어갔죠? 대파 들어갔죠? 등등등등 엄청난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자, 가온미디어 볼게요. 이건 구분이 가능하겠죠. 가온미디어를 보니 자,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이때와 여기 지금 화랑장 2021년에 불꽃 슛이었어요. 그죠? 장대항봉 슛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A구역과 이제 B구역, 그러니까 2020년도와 다시 2020년도에서 2022년도로 하면서 B구역이 나눠졌죠. 이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일단 시세는 한번 쭉 나왔으니까 원점 회귀가 됐고 일봉상으로 타이밍은 나왔어요. 그럼 이 A구역과 B구역을 질문하는 겁니다. 1번,
본 사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느냐? 있다. 2번 실적이 흑자냐? 흑자다. 3번 충분히 조정을 받았냐?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B구역이 좋거나 같은 상황이냐? 비슷하다. 2021년을 제외하고 22년과 여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구간이면 적당한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다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A파라면 요 크기가 A라면 여기가 내용이 좋다라고 하면 최소 2분의 1A까지는 간다 이거예요. 이 바닥 구간을 시작했으니까 2분의 1A까지 가고 기술적 반등은 4분의 1A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7,000원이 시작이라고 하면 7,000원에서 21,000원까지 가면 약 2분의 1 값이면 14,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4분의 1이면 14,000원 더하기 7,000원이면 21,000원이니까 1,500원이잖아요. 그러면 목표가를 1,500원을 잡고 트레이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상황과 이 상황에서 4분의 1 값 정도의 상승 로직이 난다 치면 이거는 조금 이제 계산 기술력이 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에 대한 원칙들은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 원점으로 들어옵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심리가 들어가요. 한번 쭉 올라가면서 수익을 다 내요. 그러면서 배부르잖아요. 그럼 냅둬요. 팔아서 매도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흘러내리는 거예요. 호재를 안 내기 때문에. 이때 호재가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 호재가 잘 안 먹혀요. 다시 내려오면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게 이제 매매 패턴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봉에서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트고 딱 2분의 1 쪽에서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은데 차트가 같은 위치라면 이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근데 수익률 제가 볼 때는 어떤 매매법보다 좋습니다. 네, 누가 종목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하면 훨씬 더 수익 잘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고 생각이 필요한 거고 정보의 출입이 필요한 겁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신대가 문자 전송 오시게 되면 지금 이 자료들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박 수익 함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준을 잡고 정보를 잘 통제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언제나 승승장구 수익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용기 나시죠? 아, 주식 그거 별거 아니네. 그죠? 여태까지 내가 주식한테 너무 당한 거 아니야? 너의 속성 굉장히 간단하네. 예, 떠올리셔야 돼요. 자, JW 신약입니다. JW 신약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장대 항목이 내렸고 내려왔어요. 요런 자리만 공략하자고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까? 예. 그래서 이 약품은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면서 탈모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때 월봉을 열어보는 거예요, 월봉을. 딱 열어보니. 구분을 또 해야죠. 어디가 잘 올라가려나 봐서 조금 구분은 뭐냐면 최고가를 간 자리를 구분하면 돼요. 여기가 최고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롤링하면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불꽃 숫자리네. 그죠? 불꽃 숫자리. 여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2013-14의 영역과 그리고 2019-21-22의 영역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 구역을 기준으로 A가 좋냐, B가 좋냐. 근데 B가 3분기부터는 많이 좋아졌어요. 주가는 이때는 많이 못 갔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무리수가 없어. B구역 기준으로. A구역과 비교했을 때. 이때는 그리고 또 남성인의 영원한 그 스트레스, 영원한 고민, 탈모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주가는 많이 빠졌죠. 그럼 여기에도 같은 구역이잖아요. 3,000원대 이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주식은 맨 처음에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Don't lose your money. 너의 돈을 잃지 마라. 이게 first step이에요. First step. 돈을 잃지 않을 자리를 먼저 들어가는 게 돈을 버는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에 매수해놓고 운이 좋으면 50%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운이 나빠도 손실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더디고 그러면 매도를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손실이 안 나야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백날 물려 있으면 그 고려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지금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과거의 행적을 보면 3,000원부터 16,000원이니까 2분의 1이면 8,000원이잖아요. 이 종목이 잘 됐을 경우에. 자, 3,000원부터 8,000원 5,500원이잖아요. 자, 과거에 5,500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었죠. 쭉 내려와서 보니 이 종목도 한 번씩 저항 나오는 자리가 어디야? 4분의 1 자리는 5,500원. 5,500원씩은 회사가 좋을 때마다 가요. 그러니까 4분의 1값, 더 좋아지면 2분의 1값 정도만 수익을 내도 지금 3,000원에서 5,500원이어도 얼마예요? 40%, 50%, 60%가 넘어요. 2분의 1값이면 8,000원이면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소고기도 먹어봤던 종목이 또 먹을 줄 안다고. 급등도 명분 있게 올라갔던 종목이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꾹꾹꾹 눌렀다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물론 전고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으면 이제 전고로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산값은 2분의 1값, 4분의 1값, 4분의 3값. 정정할게요. 계산을 정확하게 합시다. 4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2죠. 4분의 3, 4분의 4. 이게 1이니까 2배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이 값을, 그러니까 50%, 25% 구간, 75% 구간, 100% 전고점 구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75%가 아니면 막 5배씩 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다시 이전의 영광을 되찾는다면. 이게 주식에서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단,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주식이 안 좋은 걸 매수하면 안 돼요. 이때와 이때, 뭐 매각이라도 돼야지만 개별 종목들이 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든든한 지연 포지션이 있거나 매 포지션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맞춰줘야지만 간다. 또 하나가 이 폭이 클수록 좋습니다. 이 폭이 큰데 A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을 100억 냈었는데 B구역에서 200억 내면 이건 베스트죠. 주가가 최소 2분의 1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2분의 1까지 돌아갔는데 100%까지 수익이 나온다면 굉장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자, 메가 ECS. 메가 ECS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 사업 영위라는데 이제 호흡기 업체, 호흡기. 근데 최근에 이제 호흡기가 코로나 그 절정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의료 장비들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K의료기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의료기기가 가격도 괜찮지만 안전하고 튼튼하고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K의료기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가 ECS가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좀 분명히 위험한 병이지만 이제 웬만큼 다 풀어주잖아요. 탈코로나 과정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하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빵 하고 새우과자가 나왔어요. 자, 이건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 모양이니까 더 세겠죠. 근데 온 거야, 내려온 거야, 전조점 근처까지. 슬슬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을 하죠. 물론 오늘자, 오늘자는 급등을 했어요. 20% 정도, 22%까지 급등을 했는데 근데 그게 예견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왜 예견됐냐? 차트가 기가 막혔어요. 자, 의료기기 제조 판매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1475원이었고 이 종목이 대충 2-3천원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3천원대였단 말이에요. 바닥 고가가. 근데 지금 3천원대예요. 3,800원과 3천원대는 충분히 매력이 있었죠. 그럼 이제 여기가 A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B구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상승 구간 불꽃슈가 2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2년 정도가 있었던 거고. 그럼 이제 A구역과 B구역을 구분해 보자고요. 자, A구역과 B구역인데 A구역은 기대치가 높았던 기업이고 B구역은 뭐가 있었냐? 이제 B구역은 이때만큼 영업이익을 못 벌어요. 여기 이제 C구역이라고 합시다. 급등했던 구역을. 그러니까 A구역보단 좋은데 C구역보단 안 좋아요. 예, C구역 때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인공호흡기가 팔렸으니까. 근데 B구역은 뭐가 있냐면 이때 팔았던 돈으로 자본이 많이 확충됐어요. 영업이익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익이용 때문에 자본이 확충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A구역과 B구역에서 이익이용 때문에 이쪽이 좋아졌다는 거죠. A, B 비교를 했을 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B가 더 좋은 거예요. A보다는. 근데 이만큼의 상황이 좋아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워낙 화랑기였고 이때는 축적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구간이 약 2만 5천 원이니까 50% 12,500원에 여기서 또 2분의 1을 하면 아, 14,000원, 약 7,000원이잖아요. 이 회사가 좋아지면 7,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거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 30%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4,000 얼마까지 갔죠. 단기 트레이딩도 하고 4분의 1 값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도 정하고 정말 제대로 된 파동이 나오면 거의 100% 파동까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영업이익까지 다시 받쳐줄 수 있는 신사업을 잘 발굴한다면 12,000원까지 가겠죠. 이래서 차트만 갖고 가면 안 되고 회사는 가끔 예전에 차트만 믿어라 이것도 안 되는 게 유동적이라고요.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A랑 B. 근데 그 비교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냐. 요 정도는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고 뉴스에도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공시 시스템이나 뉴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활용한다면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왔을 때 지금 당장 마이너스 10%까지 나요. 근데 우리 마이너스 10%가 요즘에는 진짜 너무나 쉽게 나오는 자리잖아요. 네.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분할 매수한다면 이것도 손실 안 납니다. 웬만한 기법 기준을 한다면. 물론 모든 게 절대수라는 값은 없죠. 하지만 원칙적인 매매법과 기준을 갖고 간다면 굉장히 지금 이거는 유용한 매매법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부는 많이 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상식에 대한 공부가 많으면 참 좋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문자 샵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되고요. 이 자료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교육 자료로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무료 오픈입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되십니다. 자, 또 볼게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자, 영진약품. 영진약품도 참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얄미워요, 그죠? KTNG라는 그룹이 계열사로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다 생각하고 주식을 접근을 했는데 빠질 때는 일반 종목보다 더 빠져. 근데 이제 슬슬 다시 방향을 잡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 어쨌든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건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인간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의 로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주가를 볼게요. 19,200원에서, 그러니까 자, 여기 일봉으로 보면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올라갔다가 제가 그랬죠. 눌리는 거 보셔라. 꼭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가는 게 보이면 확실한 타이밍이 나오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 영역이에요. 기술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교한 기술자 테크닉들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눌림자리를 공략하시라고. 눌림자리를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매매라는 것은 결국은 눌림자리에서 공략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도 급등 이후에 눌림자리에서 공략하고 요 부분을 반복해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우리는 매매 원칙이다. 제가 갈매기 뜨고 새우과자 나오고 이거 불사조네 죄송해요. 불사조 갈매기나 불사조는 어차피 패턴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새우과자 나오고 눌림자리 공략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하죠. 들어갈까? 매수할까? 말까? 그때는 뭘 하시라고요? 월봉을 여시라고요. 월봉을 딱 여니까 답이 기가 막히게 보이죠. 자, 이 주식이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건 구분하고 구분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화랑 불이 확 불었습니다. 예, 파이어 하면서 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슬슬 원점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가 A구역이고요. 여기가 B구역이에요. 이제 왔죠. 자, B구역이 왔습니다. 드디어. 자, A와 B를 비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요. 약 제약바이오는. 근데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 덜 빠질 것 같아. 그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영진약품은. 그리고 나서 근데 예전과 지금은 다른 건 유동성이 좀 예전보다 이 종목이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또 KTNG로 넘어가면서 영진약품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왔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19,200원에서 약 800원, 뭐 2만 원이면 50%는 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만 원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한 11,000원 정도, 5,500원. 5,500원까지는 왠지 딱 파동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자, 어쨌든 그러면 주식을 볼 때 지지대 기준으로 한 3,000원대 언저리면은 매수 포인트 나올 만한 거예요. 그럼 슬슬 자금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 들어가죠. 분할로. 왜? 제약바이오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결실이니까.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결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건강에 대한 결실은 아프기 전까지는 모르죠. 근데 아프고 나면 뭐 예를 들면 수면욕, 성욕, 식욕 그보다 우선하는 게 건강하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수많은 재산가와 자산가들이 결국은 돈을 안고는 못 가시죠. 못 가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 가지 그 회고록을 보면 책들을 보고 이야기들을 보면 나중에는 나에게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회고록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때 다 가져봤으니까 건강은 뒷전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미래에 대한 얘기죠. 어쨌든 간 봅시다. 지금 3,000원 부근이죠. 3,000원 부근. 왔죠? 자, 3,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5,000원 부근까지 오잖아요. 오늘 5,500원까지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5,000원, 500원까지. 3,000원에서. 근데 중요한 건 월봉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월봉을 보니까.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차트들이 이렇게만 보면 여기도 되게 매력적이 보여요. 만약 이렇게 안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네요. 여기만 본다 치면 여기도 왠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바닥갔거든요. 다시 월봉으로 가면 이런 자리들 보면 왠지 바닥 찍는 건 이런 자리들 보면 바닥 찍는 느낌 들어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또 바닥 찍는 느낌 들지만 다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들은 다시 내려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회사가 정말 그 대신에 비교적으로 나빠지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우리가 저점 잡는다고 그러죠. 저점은 이런 데도 저점일 수 있고요. 이런 데도 저점일 수도 있고 이런 데도 저점일 수 있는데 확률상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바닥 잡고 싶다. 트레이딩하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넘실 빠지다 보니까 이게 페이크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자, 덱스터. 이제 주식을 아는 것 같습니다. 아, 바닥이 그냥 바닥이 아니군요. 월봉 속에 비밀이 있군요. 근데 왜 주봉까지만 보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은 급해서 그래요. 빨리. 근데 월봉을 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지만 어쨌든 큰 그림을 보고 이길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술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덱스터라는 종목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앞으로 미래에서 이 가치가 필요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은 현재 상태는? 미래는? 미래가 트렌드하게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럼 베스트한 거죠. 영화 CF, 뮤직비디오 등의 모든 연상 전반에 시각 특수 효과를 제공합니다. 자, 덱스터는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차트 바닥일 것 같습니다는 느낌을 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네요. 덱스터가 이제 제가 요걸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똑같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쉴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언젠지 지금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어? 한석규 씨랑 최민수 씨가 나왔네. 하여튼 한석규 씨는 확실한데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때 막 총격전을 하면서 막 우리나라가 영화가 한층 발전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은 큰 게 뭐 이렇게 저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CG가 저 발달해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신과 함께는 이제 그 만화를 원적으로 해서
그 재판을 받는 거니까 막 그 염라대왕이나 막 이런 어떠한 그런 데서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거 특수효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공룡을 만들어 본 게 이제 고질라. 그 고질라 때만 해도 조금 저거 어설픈데 이랬는데 신광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안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영화적으로 뭐 해적 이제 배를 안 타도 배를 탄 것처럼 보이기도 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더 강력한 특수효과 막 우주도 나오죠 요즘에는. 그런 기술력들에 대한 한국 영화 K영화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까지 나옵니다. 점점 발전되는 거죠. 덱스터라는 종목도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각특수효과의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독보적인 회사인데 주가를 보니 그렇게 좋아도 한번 가면 돌아옵니다. 주식은 참 그래서 야속한 것 같아요.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좋대는데 계속 빠져. 제가 이제 요 자리가 오니까 2200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시장 들 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뛰어나서 얘기 드린다고 안 했잖아요. 아니 제가 보는 종목들이 다 여기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대가에서 무릅쓰고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200포인트부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종목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이제는 되돌림 현상이 도돌이가 현상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효과까지 나오고 나서 잠시 얘기 드리면 여기 이제 불사조죠. 불사조까지 나오고 났으니까 보면은 주가 기준으로 53,000원에서 10,000원 약 63,000원이라면 반이면 한 31,000원. 41,000원이니까 2500원. 2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딱 전제를 잡아놓고. 그죠? 4분의 1이라고 쳤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사냐 싸움인데 쭉 보니까 한 10,000원 근처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한 11,000원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10,000원 밑에서가 더 유리한 구간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무리수가 없죠. 반등 자체가.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A와 B로 또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A와 B. 자 여기는 C. 특수영역. 자 A와 B에서 B가 기대값이 아직도 높은 거예요. 왜? 특수효과나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이런 게 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정리됐어요. 안 되는 사업들은 안 되는 대로 정리되고요. 될 수 있는 거 실물이랑 연결돼가지고 지금 NFT 시장이 다시 개화하고 있어요. 그 어려웠던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는 거의 겨울이 막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겨울인데. 근데 NFT 시장은 겨울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깨졌다는 게 NFT 가격이 과거에 있던 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NFT가 실물과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제가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고 할 때 거기 저점이다라고 얘기했죠. NFT 시장이 다시 개화되고 있는데 어쨌든간 이거랑 전혀 큰 관련 없으니까 일단은 주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B라는 구간이 기대값이 다시 높아지니 이 10,000원 언더 혹은 10,000원 근처에서 매수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한 어느 정도 주가를 파동을 못지 시총계산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매매에 대한 로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을 덱스터가 10,000원 언더에서 매수를 해놨고 특별한 악재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매도값을 딱 정해놓고 거기다 놓고 하면은 한 달 스탑로스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그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기술은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 한 달 스탑로스 놓고 일을 보시는데 퇴근을 해가지고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서 울림이 옵니다. 띠리링. 40% 수익.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트레이딩이다. 열심히 하나.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준 잡고 트레이딩 하나 결과치를 비교하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단기적인 기술적인 테크닉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수 영역이다. 상위 제가 볼 때 3%? 상위 3% 정도가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코리아나.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화장품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깼죠. 뭘 깼어요? 불사조를. 그러고 나서 지금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 건가를 보는데 요즘 화장품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게 화장품을 방송할 때 이제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는 거 외에는 뭐 진하게 남성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많이 발라봤자 기본 메이크업 빼놓고는. 근데 여성분들은 일단은 이제 화장품을 많이 하시죠. 뭐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몰랐어요. 마스크를 쓰면 제 주변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을 정말 많이 안 한대요. 이 눈화장만 하는 경우들도 많고 제가 뭐 너무 모수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일들이 참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3분기 때 흑자됐던 회사들도 있습니다. 2분기까지 안 좋았다가.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게 되면 이제 화장품이요. 친환경 용기로 바꿔야 돼요. 이것도 법적으로도 바뀝니다. 제가 2차 전지가 무조건 되는 이유가 2040년도 되면 자동차가 다 바뀌어야 돼. 화장품 용기가요. 2030년 정도 되면 유럽부터 시작해서 용기가 썩는 용기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빨대 안 쓰는 운동 많이 하고 있죠. 강제사항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용기 같은 거는. 강제사항으로 바뀌면은 용기 사업, 화장품이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용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마케팅에 꽃은 용기거든요. 네, 고급화 전략 중에 하나가 성분이 비슷하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매력적인 용기와 얼마나 매력적인 모델을 세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코리아나는 화장품 제조업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라비다, 자인, 녹두 등의 화장품들이 있어요. 근데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 화장품의 전성기는 2014년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개화했을 때 이 엄청난 영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하락을 합니다. 화장품의 겨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 화랑기들이 중국의 이제 보부상들이 많이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중국 화장품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시장 굉장히 좀 화장품 쪽으로 많이 약해졌는데 자 주가를 보니 한 2만 원이니까 만 원대가 50%. 그 다음에 만 원, 만 원, 6천 원대가 기본적인 자리. 그러면 6천 원이 저항이 되겠죠? 그 종목 보게 되면 내려왔을 때 6천 원대에서 자꾸 저항이 많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자리 충분히 내려와서 2천 원대, 3천 원대는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거죠. 3천 원 이하면 더 좋고. 그럼 2, 3천 원에서 매집해서 뭐 4천 원에 매도하든 아니면 20% 수익 매도하고 바닥을 갖고 가든 회사가 정상화되고 정상화되는 걸 떠나서 다시 가치로 왔을 때. 근데 이때만큼 좋아질 수 있느냐? 그건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고자리를 돌파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가 됐어요. 왜? 자, 여기 또 A, B, C로 나눠보자고요. 자, A, 그 C. C에는 한번 변화가 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용기라든지 이런 어떤 성분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50%까지도 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 굉장히 잘 선택과 초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B. 죄송합니다. 여기가 B죠? 여기가 C고. 자, C만큼은 안 되면 2분의 1로 잡으면 자, 19,000원에 2만 원이면 만 원이니까 이게 정말 잘 돼서 용기까지 돼서 패러다임이 나오면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직 요거는 보이진 않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월봉 기준으로 여기까지 온 게 다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뭐다? 기회다. 주식은 이제부터는 초이스의 단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매법이 단순하죠. 월봉에서는 위치를 보고 일봉에서는 타이밍을 봐라.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손실률이 don't lose your money. 돈을 안 잃을 수 있는 자리인지 수없이 질문을 하라.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되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그리고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 기출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기출문제 자료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주식이라는 것이 참 원칙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요 2200포인트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지지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2200포인트 비밀이 드디어 오픈이 되네요. 제가 봤던 종목들이 이전 자리로 돌아와서.
자, 지금 보는데 저는 이제 2580까지는 본데 쌍고를 찍고 나서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 1300원이 금방 떨어져서 그래요. 올라간 거는 환율 1400원이 되면서 환율 차익 때문에 했다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되돌림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2200과 2500의 그 반은 얼마죠? 2350이죠. 그러니까 2350은 잘 이탈 안 할 거예요. 왜? 이 상황은 벗어났거든. 이때가 위기론적인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쫙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소설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위기였다가 이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이 드니까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금 이제 중간중간 사이마다 리스크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중간 자리까지 온 거예요. 2350까지. 다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요 50% 구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전고 뚫으면 한 2580 정도까지도 상승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보다는 지금 이 구간이 훨씬 더 유리한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 급등했잖아요. 자, 제가 네이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16만 원 언더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것도 여기에 다 비밀이 있습니다. 16만 원 정도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거의 20만 원 가까이였습니다, 네이버. 예. 네. 왜 그러냐?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링 나가서 그래요. 이건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그 연말에게 되면 공매도를 촥촥 정리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쇼커버링에 대한 이슈도 좀 있더라. 그런 부분들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고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조금 달라요. 코스피랑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 70억에 7% 이런 패턴들로 보는 것도 있지만 자, 코스피랑은 조금 구조가 달라요. 자, 650에서 750, 1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자, 650에서 750, 100포인트가 올라오고 그러면 650 더하기 750 나누기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400이니까 700이 나오죠. 이것도 700을 잘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아서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으로 나올 것 같고 코스닥도 오늘 뭐 CJ그룹주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왜? 쇼커버링이랑 같이 올라와서 그래요.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칙과 원리와 기준을 잘 잡으면 귀가 닫혀요. 귀가 자꾸 열려있는 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세상을 다 할 수는 없고 주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평생 공부를 한다 해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죠? 우리는 손흥민 씨를 응원하잖아요. 축구를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식에서도 하나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오늘 제가 이런 기법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걸로 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면 그게 1인자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이게 일봉에서 확인을 합니다. 바닥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말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봐서 구역이 나눠지면 아직도 떨어지는 구간이면 내가 바쁘거나 기술자가 아니면 접근 안 합니다. 안 하면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기회를 살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마련하는 거예요. 기회는 사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서 주가 파동이 왔을 때 우리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짭니다. 그래서 이 파동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 가능하고 A보단 B가 좋으면 B에서는 적극 트레이딩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혹은 이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3치즈 신대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게 기출문제식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렸던 종목들 월봉에서 특히 일봉 말고요. 제가 오늘 여러 번 월봉 강조드려요. 월봉에서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성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큰 오늘의 명언 그리고 제가 평생 동안 할 명언 여러분들께 워렌 버핏 명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on't lose your money. 돈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가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응원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